어마어마하게 못해서 이제 고3 때아 영어를 좀 해야겠다, 영어과를 가서 영어를 배워야겠다 해서 영어과를 갔는데 아 이게 ABCD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데 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뭐 조나단 뭐 아웃캐스트 조나단 막 그런 날아다니는 새 영어로 배우고 막 그랬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자, 그리고 다람쥐님께서 오늘 중국의 수능 날입니다. 오빠 오늘 중국에서 아이들 수능 보는 날이에요. 아, 중국에 계신 분들, 우리 성동 카페 들으시는 분들 있었다면은 수능 잘 보세요. 야, 이 수능의 압박. 이거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의 압박이라는 거. 물론 우리나라 친구들이 가장 힘들죠, 이 시험의 압박은. 자, 수민님께서 근데 진짜 성동구청 친절해요. 전에 서류 떼려고 1층에 있는 거기에 간 적이 있는데 웃으면서 대해주셔서 좋았어요. 하지만 전 성동구에 살지 않아서 이제 가진 않지만요. 아, 1층에 있는 우리 민원센터 맞죠? 우리 거기 민원프라자 거기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1층에 있는 민원프라자 분들께서는 또 항상 웃음으로 우리 여러분들 대해주세요. 왜냐면 이 성동구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처음 찾아뵙는 분들은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원프라자를 찾아가면 우리 민원프라자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다정하게 오남이스로 아, 어떻게 오셨죠?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심지어 저도 심부름을 가면은 구청에 있는 공익요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약간 멍 때리고 있으면은 어떻게 오셨나요? 이렇게 웃으면 면서 맞아주는 우리 성동구청의 1층 민원프라자에 와서 여러분들의 서류 및 고민을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분들도 절대 낯설어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리 민원프라자에는 외국 분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CBMS의 진짜. 이제 내 품에 안겨 내 품에 널 못 잡히고 단숨이 활짝 피어주게 거리거리 쫙쫙 빠지 풀이워 모든 남자들은 just a woman 내가 보기엔 너무나 뻔뻔 니 온몸이 닿아 그런 가식의 껍데기 벗어버려 계속 그렇게 빠져두는 dream 끌어올리는 아이스크림 어차피 너의 꿈은 사살 호가 없어진 아이스크림 진정은 본연의 모습 진짜 배기 삶으로 남의 의식보다 본연의 의식 속으로 그럼 더더 나가서서 좀 더 깊은 그곳까지 자기 자신 찾아 What's that? What's that? Come on. 자, 계속해서 엄지님께서 오빠 야구 보세요. 요즘 야구 시즌이잖아요. 오빠 스포츠에 관심 없는 거 알지만 이번에 NC가 새로 신생팀으로 생겼잖아요. 오빠 게임 좋아하니까 NC팀 응원 하나 해서요. 소집 해제하고 나서 NC팀 시구 어떠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 제가 스포츠를 잘 몰라요. 제가 스포츠를 안 봐서 제가 2002년 월드컵 때도 제가 축구를 안 보고 게임방에 가서 게임하고 결과만 들었던 사람인데 아 저는 그래서 e스포츠를 좋아하죠. e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NC가 야구팀을 만든 건 알죠? NC 디아블로 NC 디아로스인가? 다이로스인가? 다이노스인가? 왜냐면 제 NC 제가 그 즐겨했던 고등학교 때부터 즐겨했던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만든 팀 알죠? 자, 그 야구 시구 한번 하면은 그거 아데나로 주나? 그 게임 그거 템으로 줬으면 좋겠다. 집행검 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고,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오늘 스토리에 종지부를 짓는 마지막 두 곡은 약간 급하게 지은 건데, 마무리 곡으로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그렇게도 잊었나, 세월 따라 잊었나, 웃음 속에 나를 버렸지.